그래서 올해 작년에 문서를 못 잡았으면 올해 잡을 운이다. 아.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한 해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. 네. 우리 마지막 돼지띠인데 네네. 항상 마지막 12띠 중에 마지막이어서 네. 항상 기다리게 되는 돼지띠예요. 아, 그렇죠. 네. 일단 마지막이니까 네. 우리 돼지띠분들 전체적인 운세랑 특성 한번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돼지띠들이 제복은 있어요. 응, 원래 태어날 때 제복은 있는데 고집이 좀 너무 맞아요. 세고 밀어내가지고 좀 유도리가 없다고 해야 되나? 자기만 자기다 이런 성격이 네. 많이 있거든요. 그리고 한 번에 빠지면 그 골수분자가 되거든요. 그 안에 확 빠지는 그런 성격이에요. 그게 좀 유도리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. 아, 그럼 나이 때문에 한번 또 자세하게 여쭤볼게요. 네. 처음 나이가 우리 이제 27살 된 우리 돼지띠 분들.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 내가 출세를 해야 되는 그런 한 해입니다. 신축년에 네. 또 이 양반 역시도 운이 바짝 들어와 있어요. 일곱 성주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. 천연 성주에 들어와서 아주 내가 기운을 받던가 애인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못했던 직장 네. 못 들어왔던 걸 직장이 들어온다든가 네. 문서를 잡는다든가 내 사업 문서를 잡는다든가 네.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. 그 다음이 이제 39 되는 우리 돼지띠분들. 네네. 똑똑하고 영리하고 네. 자, 경우도 있고 네. 착하고 좋습니다. 그러나 작년서부터 운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. 그러니까 올해 경자년하고 나하고 잘 안 맞거든. 네. 돼지띠가 39이. 네. 근데 올해 또 9시에 또 걸렸어. 아.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용기를 가지고 아 될 거다 하면서도 잘 안 되는 수가 좀 있을 거예요.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꿔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꾸 책이 보여요. 자꾸 책이 보이는데 무슨 합격에도 잘못하면 낙방할 수도 있는데 그 운을 바꿔서 합격할 수 있도록 뭐 내가 사업을 해도 사업을 시작해도 운을 한번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책이 보여요. 네, 책이 보여요. 그다음 이제 51세 우리 돼지띠분들. 네네. 올해 못 이루었던 거, 여태 못 이루었던 걸 다 이루는 한 해예요. 너무 좋아요. 51 또 성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 운의 모든 걸 다 출석기를 열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양반은 또 올해 작년하고 올해 네. 괜찮은 한 해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51 성주 운이 또 들어와 있어요. 아.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은 올해 문서를 잡든지 네. 내가 집을 사든지 네. 뭐 큰 회사에 들어가서 진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문이 확 열린다든가 네. 그런 운이 또 들어와 있어요. 아. 이분들은 51세들은 상급에 올라가야 돼요.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는 걸 원해요. 아.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? 네, 올해. 만일 예를 들어서 부장급에서 네. 뭐 부사장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네. 그런 계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분이죠. 그다음에 이제 63세 우리 네. 돼지띠분들. 네, 63세 자 기회성 돼지띠들은요 네. 고생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. 그러나 올해 또 운이 들어와 있어요. 올해는 문서 발동이 돼. 작년에 문서를 잡아야 돼.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기회생들은 작년에 문서를 잡고 작년에 못 잡았으면 올해 잡을 운입니다. 아.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한 해다. 신축년에는. 마지막으로 돼지띠분들의 운세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. 돼지띠가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. 마지막 띠다 보니까 네네. 돼지띠분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 거예요. 네, 돼지띠들은요 평생 이렇게 볼 때 고집은 좀 세지만 그래도 인덕이 너무 없다 보니까 평생 고생 많이 했었어요.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다 피어나가는 그런 한 해니까 신축년에는 아주 용기 가지시고 힘내시고 예, 하여튼 좀 슬펐던 거 이 웃음으로 나아가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